자, 오늘은 어떤 스타트업 소개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스타트업은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기업 피트라는 곳입니다. 피트는 운동 검사를 통해서 자신에게 적절한 운동 처방을 내려주는 소프트웨어인데요. 일반적으로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보통 체성군 검사라고 하는 인바디 검사를 많이 받으실 겁니다. 인바디 검사의 경우에는 내 체지방이 얼마나 많은지, 근육량은 얼마나 부족한지 같은 신체 구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운동은 얼마나 어떻게 해야지 목표를 달성하는데 효과적인지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습니다. 피트는 그 문제를 해결한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홍석재 피트 대표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원래 FITT는 프리퀀시 인텐시티 타임 타입이라 그래서 운동 빈도나 운동 강도, 그다음에 운동의 형태 아니면 운동의 타입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적당히 하지 않고 조금만 운동하고 내려오면 효과를 못 보거나 이렇게 되는데, 운동 검사를 받으면 내가 몇 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속도나 어떤 무게를 드는 게 제일 좋은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검사라는 게 상당히 생소하게 좀 들리실 것 같은데, 운동하기 전에 말씀해 주셨던 인바디 검사는 좀 흔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운동 검사가 필요할까요? 네, 운동 검사는 사실 지금까지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네. 운동을 전문적으로 해서 운동 능력을 키워야 하는 운동 선수들이나 또 적절한 운동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주로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또 가슴에 기기를 장착하고 기계 위에서 전력 질주를 하면서 달리는 그런 검사 장면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장치의 경우에는 약 1억 5천만 원 상당의 고가의 장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로 병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검사 비용이 비쌀 뿐만 아니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장치를 달아야 하기 때문에 검사를 받는 것 자체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인데요. 피트는 꼭 비싼 장비를 활용하지 않아도 운동 검사를 할 수 있는 간편한 방식을 개발을 했고, 또 기존의 검사 결과 데이터를 활용해서 자신이 어느 정도의 운동 능력을 갖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폐지구력 측정의 경우에는 피트의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러닝머신에서 약 12분간 빠르게 달리거나 2.4km를 빠르게 달려서 측정할 수 있는데요. 이 측정 결과를 자신의 연령과 신장, 또 몸무게 등을 함께 입력을 하면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대해서도 역시 홍석재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직접 측정하는 것만 그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었다면, 한 20, 30년 전부터 많은 운동과학자들이 그 간접 측정에 대한 알고리즘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SCI급 논문이라고 세계에서 이제 인정받는 학회지나 학술지에 이런 투고가 된 연구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러니까 정해진 거리를 혹은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때 비슷한 데이터를 뽑아낸다. 그리고 영구적으로도 검증이 됐다라고 하는 각각의 신뢰도가 가장 높은 구간 대비로 알고리즘을 짜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구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측정을 한 것과 간접 측정한 것 사이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일정한 거리를 달리는 시간 데이터를 통해서 내 운동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 파악된 자신의 결과가 운동 처방으로까지 이어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트가 제공하는 검사 결과지를 보면 심폐 능력을 측정한 이후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운동 방법과 시간, 또 빈도, 속도 등을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40대 남성의 경우에는 약 7.5km/h로 20분간 달리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요. 또 근력을 평가한 후에는 내 몸에 맞춰서 근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적정한 무게와 반복 횟수 그리고 세트 수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깨나 허리 같은 부위별 운동 기능성 평가도 할 수 있는데요. 부족한 점수가 나오면 그 부위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기도 합니다.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운동 검사를 통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이런 예측 결과는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데이터가 활용이 됐습니다. 네, 화면으로 좀 자료를 보실 텐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자료가 미국 스포츠 의학회의 자료 중 일부입니다. 이런 학술 자료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역으로 운동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어느 정도 높을지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를 한 후에 당신은 현재 심폐주기력이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 부족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확률도 평균보다 몇 퍼센트 이상 높다라는 식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데요. 예측치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평균 정도의 심폐 능력을 갖고 있어야 이런 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질병을 예방하는 것도 피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예방까지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최근 피트의 소프트웨어가 독일에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또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난 4월부터 피트는 이 독일 체육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독일 유소년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들의 운동검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해 오고 있습니다. 독일의 체육대학이 한국의 작은 스타트업에게 소프트웨어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소프트웨어가 제공되기 전까지는 독일 유소년 태권도 국가대표팀에서는 선수들의 운동 검사 기록 데이터를 취합하고 또 분석하는 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불편함을 느껴서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어도 그간의 이 운동 검사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이 소프트웨어를 특화시킬 수 있는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이 P2의 기술력을 보고 소프트웨어를 발주하게 된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서 이 독일 선수들은 운동 능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적절한 운동 처방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피트의 홍석재 대표가 체육 교육을 전공하고 체육 교사를 거쳐서 또 서울대학교에서 스포츠과학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할 정도로 이 운동과학에 대한 이해가 깊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한국거래소 스타트업 마켓에도 이름을 올려서 이제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생겼는데요. 현재 62개사가 등록되어 있는 이 스타트업 마켓에서 헬스케어 종목으로는 유일하게 피트가 등록되어 있는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왔던 헬스케어 플랫폼하고는 조금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까? 네, 피트의 서비스는 B2B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피트의 고객은 전국의 약 100여 개 피트니스 센터와 병원, 학교 같은 법인인데요. 이 피트니스 센터나 병원, 학교에서 월이나 연 단위로 피트와 계약을 하면 고객들이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운동 검사를 한 후에 자신에 맞는 운동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피트는 이 프로그램을 다루는 트레이너가 이 운동 검사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적절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자체적으로 트레이너 자격 연수를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업계의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올해 6월부터 시작해서 약 400여 명의 트레이너가 현재 이 자격을 취득했고 그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홍 대표로부터 피트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운동을 하려면 운동 검사는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너무 비싸서 애초에 접근을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접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게 된 거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운동하기 전에는 운동 검사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인식들을 이제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운동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좋은 효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전국에 피트니스 센터, 요가 이렇게 다 합쳐서 하면 한 4만 5천 개 정도가 저희 걸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단 10% 목표 점유율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8월 기준 피트는 지난해에 비해서 매출액이 약 6배 성장하는 등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성장세를 타고 있는 회사인데요. 네. 현재까지는 9만 명 정도의 데이터가 쌓여 있어서 피트는 이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한국인에게 맞는 건강 운동 정보들을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는 아시아권 기준은 있었지만 한국인으로 범위가 좁혀진 그런 데이터는 없었는데요. 피트는 이 쌓여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앞으로는 B2B를 넘어서서 개개인의 건강 관리와 운동 처방이 가능 B2C 소프트웨어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한국을 넘어서 앞으로는 독일이나 미국 같은 헬스케어에 관심이 많고 스포츠 과학이 발달한 나라로 시장을 확장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오늘은 헬스케어 스타트업 P2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산업팀 지수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